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학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생명을 주시고 또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새벽을 깨워서 또 건강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주의 말씀 안에 또 주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 더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구 신흥교회 주의 성도들 그 가정들 자녀들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그 모든 삶의 일상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계획하고 경영하는 모든 것들을 주 안에서 주의 뜻대로 이루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 고3 학생 수험생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고 또 직장 일들 하며 선교하고 목회하고 주 안에 흩어진 믿음의 권속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군에 가 있고 연약한 중에 있는 환우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주시고 또 만나 주시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며 강건케 해주시는 귀한 은혜로 이 귀한 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5장입니다. 315장.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사고합니다. 그는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원수신 내 주배우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50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132페이지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하는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약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우신 처소이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 염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바벨론과 이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이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 선지자 예레미야를 대언자로 예언자로 삼으셔서 바벨론의 이 장래의 일들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을 말씀하시고 이제 애굽, 블레셋, 그 다음에 모압, 암몬, 또 에돔, 게달과 하솔, 다메세, 그리고
바벨론보다 더 북쪽에 있는 이 엘람에 대한 이 모든 민족과 열방에 대한 장래의 계획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역사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경영하시고 다스리며 통치하신다는 말씀을 이제 계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나라는 이렇게 끝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권력, 세상 나라의 어떤 권세,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평안, 그들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부, 그들의 어떤 경제력, 국방력, 이 모든 것에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50장 다시 1절에 보시고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바벨론과 그 갈대아 사람 그 땅의 장래 미래를 예언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 바벨론을 하나님은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시는 징계의 도구로 쓰셨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언약을 파괴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유다를 심판하시는 징계의 도구로 이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이 바벨론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막대기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교만하게 되었어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이고 자기가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그걸 깨닫고 있어야 되는데 겸손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마치 자기들이 정복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고 그 모든 나라와 민족을 경영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처럼 행동한다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그 교만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제 그 바벨론의 그 갈대아 땅에 이 받을 심판 미래 장래 일들을 전파하라고 그러고요. 공포하라고 그러고요. 깃발을 세우고 아주 숨김없이 다 공포하라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함락되고 여러분 이런 일이 당시에 봤을 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참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멸망을 당한다. 중국이 심판을 당한다.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라고 모든 나라의 가운데 전파하고 공포하고 깃발을 세우고 숨김없이 이 바벨론의 미래, 장래, 이 심판을 다 얘기하라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완전한 심판을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벨, 또 무로닥 이러는 것은 이제 바벨론이 섬기던 그런 우상들이고 신상들의 이름입니다. 벨, 무로닥 또는 마르둑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주인입니다. 주인. 그러나 세상에서 내가 주인 삼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고 다 뺏어간다.
세상의 부, 때는 우리 자녀들이 주인이 되죠. 경제들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신다라고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 우상을 만드는 자들 다 그와 같이 똑같은 운명이 될 것이라고.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은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팔 움직이지 못하고, 다리가 있어도 걸어가지 못하고, 그 신상이 아무리 크고요, 아무리 웅장하고요, 아무리 거대하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는 것이.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섬기는 자들, 그것을 예배하는 자들. 그래서 신학자 베일리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것을 담는다.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과 똑같이 되어진다는 것.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결국 우상으로 멸망합니다. 그 신상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만든 우상들, 그것들에 의해서 반드시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시편 146편에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귀인들, 내가 우상으로 섬기는 그 권력들, 그리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 호흡이 끊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가,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고 아무런 힘이 없는. 그래서 다시 선포하는 것이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 도우심을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여기 또 한 가지 이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으로 교훈을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군사들, 군대들 칼을 빼어서 이 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칼을 도로 검에 꽂아라. 그리고 그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결국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바벨론이 그 칼을 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유다, 다른 민족과 열방들 그렇게 죽이고 결국 그 칼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3절을 보세요.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고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이고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하게 될 것이다. 자, 바벨론의 장래 미래의 심판의 예언은 첫째로 우상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결국 우상처럼 똑같이 멸망하고 심판받을 것이다. 칼을 가진 자가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이 교훈을 주고요. 4절에 보면 그렇게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그날이 그날 그때에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과 유다는 뭐예요? 구원과 해방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고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요. 포로
3차에 걸쳐서 잡혀가게 돼요.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연합해서 함께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제 여러분 에스라라든지 이 느헤미야 이 보면은 포로로 귀환한 그런 사람들의 그 명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울면서 이것은 뭐예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며 그의 얼굴을 시온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5절 하반절에는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게 될 것이다. 바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영원한 언약의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유다가 이제 다시 연합하게 되는 그런 영원한 언약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포도나무가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우리가 아무것도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꽃을 피울 수도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볼수록 뭐요?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모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연합이 너무 어려워요. 아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그냥 끝낼 일이 아니라고 한다.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어떤 시각이나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열방과 민족들을 다시 재편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재조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자.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죠. 코로나19 후에는요. 지금도 역시 이 모든 질서가 다시 바뀝니다. 코로나19로 여러분 선진국이었던 것이 후진국으로 바뀔 수 있어요. 코로나19를 어떻게 대응하는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어떻게 슬기롭게 이겨나가는가. 여러분 대한민국도 K-방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코로나19 이 상황들 지금 영국, 프랑스, 유럽 쪽엔 지금 뭐 재감염의 확산이 뉴스를 들어보면 미국에는 하루 5만 명이 확진자가 발생한대요. 도대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K-방역이라고 해서 한국의 이런 대처 상황들이 전 세계에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지금 아프리카나 이 후진국들은요. 더 이제 어려워요.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생긴다 하더라도요. 그 비용, 가격 더 어려워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코로나19로요. 전 세계에 새로운 영적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교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교회도 재편이 돼요. 대형교회, 중형, 소형 이게 다 그리고 어떤 작은 교회들은요. 더 이상 지금 개척교회라든지요. 지금 어려운 교회들은요. 아 우리 교회는 그냥 그만하구나. 아니에요. 절대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저희가 준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성도들을 어떻게 다시 이 신앙을 이것을 우리가 잘
늦으면 끝나요. 선제적으로 정말 우리가 잘 깨어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깨닫고 나가지 않으면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나중에 가서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정말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리고요. 이 코로나19로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이게 다인 줄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로 오는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한국교회, 이 교회를, 가정을, 자녀들을 하나님 어떻게 지금 경영하시고 어떻게 지금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 젊은 세대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잘 영적으로 민감하게 그렇게 회복해 나가야 된다. 여러분 그때 상황에서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잃어버린 양떼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이렇게 말하죠. 왜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심판과 멸망으로 가게 되었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양떼와 같은 목자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양떼를 인도하고 양떼들을 바르게 세우고 양떼들을 정말 사랑하고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헌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곁길로 가고 산으로 가고 언덕으로 돌아다니면 쉴 곳을 잃어버리는, 잃어버린 양떼와 같이, 버려진 양떼와 같이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7절에서 그래서 그들을 만나면 잃어버린 양떼, 주인이 없는데요, 목자가 없는데요, 그 양들은요 결코 일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사나운 이런 대적자들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대적자들이 만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 그들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양떼들이 잘못했지 목자들, 나는 무죄하다. 그들이 하나님 의로운 처소, 하나님 여호와 소망 두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이렇게 뭐요? 직무유기, 방임하고 내버려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결국 8절에 이렇게 말해,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이 말은 여러분 70년이 바벨론 포로에 있었어요. 물론 예레미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써서 거기서 집 짓고 결혼도 하고 밭을 일구고 한두에 있을 일이 아니니까요. 70년이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그 땅의 평안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물론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는 무슨 일이 발생해요? 거기 그냥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칙령이 일어나요. 70년이 지나면 다 돌아가라 그래요. 너희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라. 제목도 주고요. 가서 성전도 짓고 다시 가서 살라고 다 돌아가라 그래요. 근데요 꿈쩍도 안 해요. 거기에 머물러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거기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럼 에스라서를 보면 막 사람들을 보내고 특히 와서 성전 짓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없어요. 돌아가고자 하는 레위인들이 없고요.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혼인을 해서 이게 막 잡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한탄하는 에스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코로나19 저는 두렵습니다. 지금 점심도 못 먹고 뭐 찬양대도 못하고 지금 오후 예배 못하잖아요. 나중에 우리 오후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생활이 너무 편하지 않아요? 거반 1년을 있잖아요. 아, 주일날에는 밥 안 먹고 집에 가서 오후에는 그냥 내가 내 시간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활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바뀌어버렸어요. 당장 다음 주부터 오후 예배 드린다. 처음에 한두 주 할 수 있겠죠. 이미 우린 벌써 적응해버렸어요. 이 익숙함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한 번도 모이지 못하고 대구 신천지 때문에 막 어려워서 정말 우리가 눈물로 그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이제 실시간 합니다. 다 올 줄 알았어요. 다 같이 예배할 줄 알았어요. 안 그래요? 또 조금씩 조금씩 회복이 되더니 또 뭐 파리로 그래서 또 교회 문이 닫히고 또 떨어져 또 안 돼.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너희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라 그래요. 갈대아로부터 그 땅에서 탈출해 나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가 늪처럼 지금 우리 일상의 우리 신앙의 삶을 갉아먹고요. 조용히 소리 없는 그런 죽음처럼요. 늪처럼 우리를 그렇게 발목을 잡고 있어요. 지금 깨어 기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잘 분별해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지금 제가 너무 탄식 같은 소리만 많이 해서 함께 기도하잖아요. 같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을 세우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막대기로 유다와 이스라엘을 그 죄악을 불신앙, 불순종을 심판하는 도구였던 바벨론. 그러나 그들이 교만하여 마치 하나님처럼 주권자처럼 심판자처럼 행하였을 때에 하나님 바벨론까지도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경영 안에 있음을 하나님 저들이 주인 삼았던 우리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뺏어가시고 끊으실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 만들고 우상과 같이 심판을 받고 멸망받을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게 해주시고 칼을 가진 자 칼로 망함을 또 교훈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벨론이 심판받는 그날은 영적 유다와 영적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해방하시는 그 날임을 기억하고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 앞에 설 그 연합할 그 소망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자들이 양들을 잃어버리고 양들을 잘못 인도하고 양들 쉴 곳을 찾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임하며 유기하며 하나님 우리를 떠나고 목자를 떠난 그 양떼들을 잘 살펴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하나님 전 세계 하나님 국제 질서 경영을 다시 재편하시는 하나님 교회와 한국 교회 우리 대구 신흥교회 주의 성도들 다시 깨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 분별해서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안일함 속에 그 익숙함 속에 영적인 게으름이 되지 않도록 그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해서 탈출하고 도망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여기 모여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주의 뜻을 이루고자 다짐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또 기억하시며 마음에 새기시며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우리 생명의 공동체를 살리는 40일 추수 감사주일까지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고 기도